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요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이자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포드 V 페라리를 개봉일보다 조금 먼저 보고 왔습니다. 전편 영상에서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 실존 인물들에게 있었던 사건들, 르망 24시 레이스와 등장하는 차종 소개 등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전 지식들을 중점으로 다뤘다면요. 이제부터 보시게 될 이 편에서는 영화의 총평과 막상 영화를 보면서도 놓칠 수 있는 것들, 영화의 비하인드를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케의 포드 V 페라리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1편을 먼저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이 두 편의 영상들을 통해서요,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가 완전히 달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긴 말할 거 없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영화의 총평을 먼저 해보죠. 이 영화의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하자면,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에게 차를 팔아야 하는 전략적 기로에 놓인 자동차 회사 포드가 당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 대회인 르망 24시의 왕좌에서 수년간 군림하던 페라리의 자금난 소식을 듣고 페라리를 인수합병하려다가 굴욕적인 거절을 당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포드를 경영하던 헨리 포드 2세는 르망에서 드라이버로 우승까지 해본 유일한 미국인임에도 심장병으로 레이스를 포기하고 스포츠카를 디자인해서 팔고 있는 캐롤 셸비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페라리를 넘어설 자동차를 만들어내라는 특급 주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90일이었고요. 셸비는 영국 출신의 무례하고 오만하지만 누구보다도 순수한 열정을 가진 메카닉이자 드라이버인 켄 마일스를 프로젝트에 투입시키고 마침내 1966년 르망 24시 레이스에서 포드와 페라리가 맞붙게 되는 실화가 바탕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에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이죠. 너무 자동차에만 국한되게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르망이 열리는 프랑스에서는 이 영화 제목이 대놓고 르망 66입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은 두 자동차 회사의 갈등도, 세계 최고의 레이싱도, 속도와 프라이드도 이 영화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제임스 맹골디 감독은 이 영화는 두 명의 주인공 캐롤 셸비나 켄 마일스의 전 생애가 담긴 영화가 아니며 두 사람을 잊게 했던 인생의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크리스찬 베일은 오합지졸들이 페라리라는 레이싱의 신에 도전했던 전설이 된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이싱은 소재이고 인물 간의 드라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또 레이싱 장면이 완전히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건 The thing with Jim is that the characters are really his joy completely. I mean, Jim would probably be the first to admit that racing's really not his thing particularly. So that's an interesting dilemma. 네, 그렇다고 하죠. 이 영화는 열정과 목표 앞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순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뜨거운 온도감이 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친밀한 드라마입니다. 캐롤 셸비와 켄 마일스 두 사람의 우정과 가족들, 자동차와 속도를 향한 꿈과 열정, 회사라는 조직과 개인주의의 충돌이 여과 없이 그려지고요. 152분이나 되는 긴 러닝타임 동안 팽팽한 긴장감과 상업적인 오락성으로 가득 찬 영화입니다. 저한테 이 영화의 좋은 점을 딱 하나만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균형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맹골디 감독은 슈퍼히어로인 울버린으로 현대판 서부극 같은 황량하고 거친 드라마인 로건을 만들어냈었죠. 이번 영화는 로건만큼 거칠지 않으면서도 로건보다 정서적인 균형감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임스 맹골디 감독은 자신을 포드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포드라는 거대한 조직이 갖고 있는 결점도 여실히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 당시 레이싱 업계의 패권을 쥐던 페라리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그리지도 않습니다. 엔초 페라리의 이탈리아어로 하는 대사도 도무지 위험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포드 임원진들에게는 모욕적이기 짝이 없죠. 이 감독은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객의 감정과 연결하는 데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조연까지도 인물의 면면을 세심하게 묘사하고요. 시대와 실화에 대한 고증 역시 아주 디테일합니다. 관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영화 돈 주고 시간 내서 기꺼이 볼만한가? 네, 아주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동차와 레이스를 몰라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인가? 그렇습니다. 절대 자동차와 레이스를 몰라도 재미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따금 언급되는 몇 가지 단위를 알아두시면 영화가 더 재미있으실 텐데요. RPM은 레볼루션 퍼 미닛으로 엔진의 분당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자동차의 계기판이 강조되는 순간마다 이 RPM 게이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붉은 지점을 레드존이라고 하고요. 자동차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나드는 레이싱에서 레드존으로 진입하는 건 정말 위험한 도박인 셈이죠. 특히나 그 당시의 브레이크 성능은 지금과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성능이 좋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셸비에게 그의 심장은 판막이 손상되어 130bpm으로 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bpm은 비트 퍼 미닛이라는 단위로 분당 심장의 박동수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의 빠르기를 가늠할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심장과 음악이 묘하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 영화는요, 미국식 속도 단위인 마일을 킬로미터로 변환해서 자막에 나오는 점도 좋았습니다. 62마일 이상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100킬로 이상이라고 하면 속도가 어느 정도 와닿는 것처럼 세심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맷 데이먼은 늘 맷 데이먼을 연기하죠. 그런데도 미묘하게 맷 데이먼의 연기는 그 인물이 원래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션에서도 분명히 맷 데이먼인데 마크 와튼이었고요. 본 시리즈에서는 과묵하고 말수 적고 싸움을 무진장 잘하는 맷 데이먼이었죠. 이번 영화에서는 좀 더 과감하고 충동적인 맷 데이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개그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캐릭터가 좀 재밌게 보입니다. 실제로도 영화 속에서도 셸비는 진정한 텍산이었죠. 그의 가라지에는 텍사스 깃발이 걸려있고 사무실에는 박제된 아르마딜로를 갖다 놨고요. 잠에서 깨자마자 스테선을 찾아 쓰는 사람이거든요. 셸비의 셸비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가 신경 쓰는 지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맷 데이먼이기도 하죠. 아마 영화를 직접 보시면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셸비는 한때 세계적인 레이서였다가 심장질환으로 은퇴하고 셸비 아메리칸이라는 이름의 가라지를 열어서 스포츠카를 디자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레이서로서 셸비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졌고요. 돈 좀 가진 사람들은 왕년의 챔피언인 사람에게서 자동차를 사서 도로에서 스릴감을 맛보는 아이러니가 엿보입니다. 셸비가 7000rpm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되묻듯 수십 년 동안 스타로 살면서 마흔이 넘어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묻게 되는 것처럼 셸비와 맷 데이먼 역시 서로 사뭇 닮아있다고 제임스 맹골드 감독이 말했었죠. 이 영화는 사실상 캐롤 셸비의 여정에 가깝습니다. 그가 영화의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전부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영화가 셸비의 여정을 담고 있지만 이 영화의 주역은 확실히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한 켄 마일스입니다. 이 영화를 하나의 레이스로 본다면 공동주연인 두 사람 어느 누구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크리스천 베일이 켄 마일스 역으로 캐스팅이 된 걸까요? 실은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시나리오와 출연 제안을 받았는데요. 맷 데이먼이 먼저 셸비로 캐스팅이 되고 맷 데이먼이 크리스천 베일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맷 데이먼은 한 번도 크리스천 베일과 연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도요.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영화 속에서도 포드와 셸비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셸비가 켄을 추천하고 영입해서 그를 받쳐주게 된다는 겁니다. 제임스 맹골드 감독은 크리스찬 베일에게 대본을 건넸고 전화를 걸어서 뭐가 이렇게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냐고 물었다죠. 크리스찬 베일은 내가 이 역할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임스 맹골드 감독에게 되물었고, 제임스 맹골드는 그게 아니라 켄 마일스라는 인물이 완벽주의자와 순수한 레이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정말 계산적인 배우입니다. 빈틈이 없는 연기를 펼치고 못된 거장들이 선호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역할을 두고 오랫동안 고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제임스 맹골드와는 이미 훌륭한 서부극을 하나 촬영했음에도 왜 자신을 원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 했죠. 제임스 맹골드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훌륭한 아버지이자 사랑하는 남편이자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배우들처럼 스포츠카가 아닌 픽업트럭을 운전하고 모터사이클을 타다가 부상을 입 자 아이를 위해서 모터사이클을 관뒀습니다. 이렇듯 크리스찬 베일에게는 완벽주의자인 켄 마일스의 많은 면모가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라고요. 크리스찬 베일은 어두운 역할을 잘 표현해 왔었죠. 아주 오랫동안 배트맨을 연기했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의 연기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Nothing in there about my trunk and your lovely little portmanteau. You're holding the 62 edition of the SCCA. You can stick this bloody sticker. Hey, Bill. Hey, Bill. Right.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ell, the problem is that Bill here is an arsehole. Happy Bill. 아주 호쾌하고 과감하고 솔직하죠. 장난기와 영감이 넘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했던 대부분의 영화를 봤지만 이 영화만큼은 그의 턱과 입술의 움직임이 독특합니다. 예고편에서 보셨겠지만 영국식 말투와 억양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은 셸비가 처음으로 GT에 그를 앉혔을 때입니다. 그때 크리스찬 베일의 눈은요, 여러분도 저처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임스 맹골드 감독은 영화 속의 모습이 실제 크리스찬 베일과 훨씬 가깝다고 말합니다. 영국 출신이면서 보통이 아닌 성격도 똑같죠. 영화 속에서 켄을 셸비는 불독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는 생각과 행동의 필터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레이스가 끝나면 서킷에서 곧바로 아들을 태우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달리죠. 테스트 서킷에서 아들과 노을이 거의 흩어진 지평선을 바라보고 아들에게 르망 서킷의 각 부분을 설명해주는 장면들은 아주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맹수 같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순수한 열정을 포기할 줄도 아는 그 캐릭터의 치우침이 없는 설득력을 위해서 켄의 아들은 켄의 순수함을 비추는 거울로 작동합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켄 마일스가 실존 캐릭터이기 때문에 말투나 습관이 이미 존재했고 자신의 자아가 선택을 주도하지 않아서 큰 자유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켄이 진정한 순수주의자였으며 행복하게도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시에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영화 속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 이 두 배우는 영화 안팎에서 성격적으로도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Our approach to acting is sort of similar to the differences between our characters as well, between Shelby, who is more strategic and understanding of the bigger picture, versus Miles, who's just sort of doing his thing. But I really enjoyed working with Matt, and I think it was a great relationship that then actually helped play into our characters. I think the most fun I had, I got to go to work with Christian every day and watch him and see what he was going to do. You know, it just was, you know, I think that guy is just a miracle of an actor. He's incredible. And you know, to feel like this script is really good and our director is great and I'm working with Christian, like, it was just an exciting movie to make, to get up and go make every day. 이 영화는 49세인 맷 데이먼과 45세인 크리스찬 베일이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함께했던 영화입니다. 쉘비와 켄도 이들처럼 40대였고 뭔가를 성취할 끝물이자 마지막 기회였죠. 둘은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고 쉘비와 켄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오스카 시상식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요. 디즈니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워너는 조커의 와킨 피닉스가 오스카에 노미네이트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의 두 배우도 존재하죠. 거기에 포드 V 페라리의 두 배우도 함께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 둘 다 오스카 수상 경험이 있죠. 맷 데이먼은 굿윌 헌팅으로 각본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크리스찬 베일은 나무 조연상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한 영화에 공동 주연이 있는 경우에 제작사와 배우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상을 받기 위한 주연이고 누가 그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죠. 일례로 영화 그린북은 마허샬라 알리와 그의 팀이 공동 주연이었던 비고 모텐슨에게 나무 주연상 노미네이트를 양보했고요. 정작 마허샬라 알리가 나무 조연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죠. 이런 통상적인 사례와 달리 두 사람은 이례적으로 둘 다 나무 주연상 경쟁에 돌입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 영화에 출연한 두 명의 스타가 같은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고 경쟁하는 것은 1991년작인 델마와 루이스의 수잔 서렌든과 지나 데이비스가 모두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뒤 28년 만의 일입니다. 제임스 맹골드 감독은 로건으로 오스카에서 각색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었는데요. 11월 9일 뉴욕시의 트리베카 스크리닝룸에서 열렸던 이 영화의 특별 상영 때 배우 휴잭맨이 깜짝 등장해서 이 영화를 엄청나게 예찬하고 제임스 맹골드가 가장 과소평가된 감독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아무쪼록 이번 오스카에서 한 건 하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특히 주목했던 조연은 헨리 포드 2세였습니다. 1960년대의 포드는 런던에서 러시아 국경까지 자동차를 팔아치웠었죠. 헨리 포드 2세는 미국에 있는 포드가 최초의 범유럽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적인 점유율과 회사의 규모와는 전혀 관계없이 당시의 레이스에 있어서 포드는 완전히 언더독이었습니다. 반면에 조그마한 페라리는 아주 오랫동안 왕좌에 올라있었죠. 영화 속 실화는 2등이나 3등, 10등도 아닌 완주조차 할 수 없었던 팀이 이런 미친 도전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90일 만에요. 쉘비와 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쉘비는 레이싱을 관두고 표류하는 삶을 살았고요. 켄은 그나마 있던 정비소도 국세청에 차압을 당합니다. 이 영화의 모든 일들은 결국 포드의 결심과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포드가 없었으면 쉘비와 켄은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헨리 포드 2세는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본인이 그의 선친이나 우수한 차를 만들어 온 페라리만큼 훌륭한 사람임을 입증하려 하나 그가 갖고 있는 부와 지위 그리고 권력이 실제로 돈이나 권위가 없는 그의 주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포드의 경영진과 주인공들이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요. 영화는 이런 점을 통해서 언더독이었던 셸비와 켄이 없이는
헨리 포드 2세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전에 제임스 맹골드 감독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관객의 감정을 잘 연결한다고 언급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켄의 가족 캐릭터들을 이 영화의 곳곳에 배치를 합니다. 켄의 가족들은 관객의 감정을 위해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켄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관객들과 공명하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울림을 유지합니다. 켄의 안에 몰리는 소년처럼 철없어 보이는 남자들에 비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인물로 그려집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에 비해서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몰리 장면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포드의 새로운 레이싱 전략을 짜고 셸비를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는 역할은 배우 존 번서리 연기한 리 아야코카가 합니다. 리는 포드와 셸비 사이에서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비전 있는 사업가죠. 3년간 포드의 마케팅팀을 이끌었지만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고요. 급기야 공격적인 전략을 이끌어냅니다. 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예의를 잃지 않고 그나마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리는 영화 초반에 포드가 페라리를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재밌어지는 순간들을 리드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인상이 아주 강해 보이는 그의 새로운 발견이기도 합니다. 이 배우를 좀 더 일상적인 드라마 성향의 작품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가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열정의 드라마여도 자동차 얘기를 빼놓으면 좀 섭할 것 같죠. 이 영화엔 엄청나게 멋진 자동차들이 끝없이 등장을 합니다. 제작진은 얼바인에 있는 셸비 레전더리카와 모회사인 슈퍼포먼스에서 최신 차량을 빌렸다고 하는데요. 셸비 레전더리카는 코브라, 데이토나 쿠페, GT40 같은 캐롤 셸비의 역사적인 레이스카를 현재의 버전으로 만들 수 있는 여전히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GT는 복제본이 아니라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당시의 GT40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상당하죠. 르망 레이스 당시의 사양을 기준으로요. 경매가가 17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 책정이 되고요. 스티브 맥퀸의 영화 르망의 촬영에 쓰였던 1968년도 모델은요. 2011년에 110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하고요. 1969년도에 르망에서 우승했던 샤시 1075 버전은요. 무려 경매 시작가가 1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제작비와 동일하죠. 자, 그렇다면 포드 V 페라리의 제작자들은요, 이 광범위한 레이싱 장면과 60년대의 거리 풍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차량을 필요로 했을까요? 제작진은 영화의 차량 아트 디렉터이자 베테랑 세트 디자이너인 랍 존슨에게 의뢰를 했고, 존슨은 GT40와 코브라, 페라리, 포르쉐, 머스탱, 콜베스팅레이와 트라이엄프, 볼보까지 총 423대의 차량을 임대 또는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스턴트를 할 수 없는 등 이 귀중한 차량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제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작진은 고민에 빠졌고 미시건에 있는 레플리카 제작소에서 30대가 넘는 자동차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건 촬영을 위한 자동차이지 실제 경주용 차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돌 장면 같은 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볼트나 차량의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더욱 고성능으로 현대적으로 완전히 복제한 차량도 있었고요. 이런 차량은 주행하는 차체의 외부 촬영이나 자동차 내부가 비치는 촬영에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현대적으로 단장이 된 르망 서킷은 영화에 쓸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죠. 당시에는 그저 8마일가량의 시골길이었으니까요. 관중석도 지금보다는 훨씬 작아서 당시에 존재했던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가로 세로 12m 넓이의 블루스크린을 관중석에 설치했고요. 1959년부터 1966년에 이르기까지 르망에서 차츰 늘어나는 관중을 표현했죠. 이 장면에 보이시는 던넛 브릿지를 비롯해서요. 레이스 서킷의 다양한 세그먼트들도 전부 새로 제작을 해야 했습니다. 제작진은 실제 레이스 트랙과 물리적인 특성이 비슷한 도로를 찾아야 했는데요. 조지아와 남부 캘리포니아에 퍼져있는 여러 도로들에서 분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배경에 보이는 식물들의 모습이 달랐던 것이죠. 캘리포니아에서 촬영할 때 나무는 항상 따뜻하게 보이고 르망은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푸른색이 짙어야 했고요. 게다가 각각의 도로에서 촬영한 장면들의 편집점을 연결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점이 좀 이해가 되는 게요. 24시간 동안의 밤과 낮, 일몰과 새벽을 거치면서 빛은 지속성이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배우와 스태프들의 상태도 매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동안이나 벌어지는 경주를 짧은 시간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클 맥커스커와 앤드류 버클랜드가 함께한 편집팀의 고생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촬영 감독인 패돈 파파미셸은 광활한 공간에서 자동차의 속도감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세컨드 유닛 디렉터인 다린 프레스캇은 숲을 달리면 80킬로는 160킬로처럼 보이고 사막에서 160킬로를 달리면 80킬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경 요소가 부족하면 속도감이 저하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광각으로 넓고 낮게 배치해서 촬영을 했고요. 아주 익스트림한 클로즈업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스턴트 드라이버는 차량보다 높게 있어서 카메라에 잡히지 않으면서도 배우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트레일러 플랫폼인 비스킨 리그를 사용해서 때론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면서 배우들도 동일한 G를 느끼면서 연기를 해야 했고요. 그 속도와 뺨의 쏠림까지도 전부 진짜라고 합니다. 다양한 화각의 카메라와 렌즈를 마운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덕분에 CG 없이도 차를 운전하는 배우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베일은요, 엄청난 양의 드라이빙 씬을 위해서 스턴트 코디네이터이자 스턴트 드라이버인 로버트 네이글의 도움을 받아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로버트 네이글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가르쳐본 배우 중에 크리스찬 베일이 최고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24시간이라는 밤낮 없는 레이스 과정을 이 영화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전 주목했었고요. 브레이크에 분진이 잔뜩 묻은 리어 휀더나 휠, 전반적으로 웨더링이 되어가는 차체처럼 그 모든 시간의 흐름과 드라이버가 지쳐가는 면면까지 표현한 디테일에 정말 놀랐습니다. 세트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시대상이 드러난 간판이나 사물의 디테일과 미장센, 마치 그 시대로 들어간 듯한 각 장면의 컬러 그레이드도 정말 훌륭합니다. 페라리 본사나 포드 공장 장면은 너무 멋있는데요. 아주 짧게 나와서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는 현재 쓰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각효과를 사용한 영화입니다. 완전히 온전한 초현실적인 세계를 만들고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이 모든 게 관객으로 하여금 실제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쏟은 노력이 엄청났던 것이죠. 제임스 맹골드 감독은 종종 영화가 자신을 붙잡는 요소는 소리와 분노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F1이나 데이토나는 소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큽니다. 과연 그 현장감과 밀도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대사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궁금했는데요. 사운드 믹싱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대로 레플리카나 지금까지 잘 보수되어 온 컨티뉴어스 카라면 실제 당시의 엔진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작진들은 엔진음을 따로 제작을 했고요. 모든 턴과 브레이크, 클러치, 기어시프트, 자동차가 트랙을 가르는 노면 소리와 진동, 풍절음, 관중 소리 등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나오는 상당량의 폴리 사운드가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봤던 그 어떤 영화들보다도 수백 트랙으로 이루어진 효과음의 심포니를 들려줍니다. 과거를 조명하는 영화들은 주로 음악으로 시대상을 표현합니다. 포드 V 페라리의 음악적인 특징은 종래의 헐리우드 시네마틱 스코어의 오케스트라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콘트라베이스, 기타,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같은 악기의 협연으로 끊임없이 영화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음악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극장의 음향 시스템을 체크하시고 최대한 좋은 곳에서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디즈니의 경영자인 밥 아이거, 폭스의 경영자인 피터 셔니는 디즈니와 20세기 폭스의 결정체를 결합해서 포드 V 페라리를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두 회사의 많은 것을 걸고 만든 느낌이 듭니다. 제작비는 거의 1억 달러가 들었고요. 프랜차이즈 영화로 가득한 영화판에서 참 드물고 귀한 단독 영화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이 정말 반가웠고요. 더 깊은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신 뒤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